어? 되게 힘, 내가 얘기했거든. 네. 이 형한테. 나 대신에 시스타도 인터뷰하고. 어, 근데 이 형도 처음에 힘들어서 멘트 안 들렸을까? 댓글에서 막 최고만 찾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 욕 드시게 못했다. 아니, 근데 형, 나는 참, 형 진짜 인정하는 게. 진짜 난 이 형이 생방 안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키면 하고 있어. 키면. 그냥 다임나믹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 아.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못 이겨. 아프리카는 누가 더 오래 생방 하느냐. 우선 난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 한두 시간 해놓고 아 사람이 안 본다고. 이 형은 아우. 아 형님 대박 감사합니다. 출발 드림팀. 아 내 방송이 아니야. 이창명 씨가 지금 활동을 안 해서 지금 살만 날 거예요. 아, 괜히 뉘스는 특이했네. 술을 형이 먹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 캐릭터 안 개치려고. 여기 아. 왼쪽으로 지훈아. 지훈아 왼쪽으로. 방향 감각을 촬영을 많이 하면 이제 잃어요. 어 힘들지. 지훈이가 고생 많이 해. 이거 엄청 무거워 이거. 우리 장비 봐 무겁잖아. 지훈이도 딸근딸근. 어 팔뚝이. 여기 감나무 식당 갔다. 아 우리 효리 형이 또 100개 고맙고. 형아 감나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무한도전 나왔던 돼지 불배 있죠. 네. 예, 그거 아들이 하는 거. 그거 하고 옆에 아지트라고 커피숍. 저희 진짜 아지트예요. 홍대엄에 맨날 가는. 되게 약간, 네. 약간 좀 찾아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네. 아 여기 또 아는 사람들만 가는. 자 감나무 식당. 오우야 손님 많다. 어 다행이다 우리 자리 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오늘 방송하다가 먹방 하려고. 우리 여기 네 명 여기서 먹을게. 아. 오세요. 돼지 불백 네 개. 네 돼지 불백 네 개. 형 일로 와요. 저 사실 레스토랑 좀 갔다 오세요. 예? 레스토랑. 토일렛? 저는 레스토랑 이런 단어 없어요. 알았어. 팬티 빤스 별로 안 잡아가지고 언더웨어. 아 효령아 또 100개 고맙다. 어 카메라 세팅해 놓고 이제 카메라 해도 되죠. 세팅하고 의자 하나 가져와서 넣어 이렇게 먹어. 아 그래도 사장님을 제가 뚫어 놔가지고. 아,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강아지 동반 카페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식당이 강아지 되는 식당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돌아다니면서 그거 뚫어놨다니까. 행코기를 왜 전화를 해? 아유, 이 사람들아. 무슨 행코기가 무슨 뭐 포켓몬이냐? 걔도 그. 그리고 좀 이따 게스트 방송 해야 되는데. 나라 행코, 너로 정했다. 아, 시원하다. 이제 3시간 30분 지났어요. 이제 한 3시간 지났구나. 하루에 막 6시간 찰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진짜 형 이거 하시면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1년 동안 진짜 미쳐야 돼요. 진짜 아프리카를 미쳐야 돼. 그 진짜 형 자고 일어나자마자 방송하기 버튼을 눌러야 돼. 진짜 그렇게 초반에 해야 돼. 네. 아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도 진짜 장족의 발전을 이루셨지. 지금 하신 거예요? 네. 하면서 먹방 먹으려고. 물 한 병만 더 주세요. 네. 출발 드림팀님. 형 진짜 1년 동안 거의 안 쉬고 맨날 했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달아 이틀 연달아 쉰 적 없고요. 아 진짜? 어, 그리고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이상 쉰 적 없고요. 많이 쉬, 한 달에 많이 쉬었을 때가 3일. 와, 한 번 키면 몇 시간 평균? 한 번 키면 하루에 한 6시간 뭐 제일 못 키면 6시간 뭐 5시간 분량 한 10시간. 방송 꺼지면 뭐예요?
개님 99개 고맙습니다. 한 개 100개 고마워요. 근데 평생 버리면 터져요. 에너지 다 써버리니까. 근데 이제 뭐 여자친구도 못 만나, 연애도 못하고. 그렇죠. 이 연애 못해? 이거 BJ 제대로 하면서 연애 못한다니? 그래도 형 이사도 가는 거 좋아요. 월세? 그렇죠, 월세. 이제 공개했어요, 얼만지? 거기는 월세 공개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했다는 건 조금 좋은 데 갔다는 거야. 아니,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좀 더 많이 했어요. 박수. 저 멋있는 거야. 저는 진짜 처음 형 만났을 때 기억나요? 우리 방송한다 그랬을 때 저기 홍대에서 삼겹살 집에서 그때 형이 야 오겹살 사준다고 오겹살 먹어본다고 와 나한테 그때 머리 노란 머리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이사도 가고 보증금도 다 방송으로 마련한 거 아니에요? 다 뭐 이제 품으로 그렇지 그렇죠. 저도 월세 1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1억 4천짜리 빌라로 이사 가고 그다음에 5천에 300짜리 사무실로 이사 가고 지금 2억 5천짜리 전세로 왔어요. 다 나도 시청자들 해준 거. 진짜 난 이건 얘기해. 왜냐면 이게 뭐 딴 데서 번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싸준 거니까. 난 지금 집이 사실상 시청자들이죠. 이거 뭐 다 풍집 풍의 풍이 다 풍이 풍크 풍풍이크 이거 풍폰. 현수님 금수저예요. 부산에 건물 있대요. 에? 아니. 오. 아, 자꾸 이러면서 약간 유언비어가 좀 돌긴 하는데. 그치. 직원들 월급도 다 풍급이지. 근데 난 좋아. 지금. 그렇잖냐. 지훈이는 제일 옆에서 봤잖아. 현수 형 고생하시는 거 우리 VJ 때부터. 근데 지금 나 자리 잡고 하는 거 보니까 어때? 좀 되게 귀엽다죠. 그치. 네가 괜히 막 뭔가 이런 거 같고. 아니 그 예전에 그 지훈이가 항상 저희 방 가끔씩 나올 때마다 아 게스트 방 막 그런 얘기 있었던데 이제 지훈이가 최군 선배 말고 현수랑 있으니까 거의 언변이 유재석급이다 이런 약간 루머가 있어가지고 야 정말 그 지훈이의 언변 굉장히 좋은 친구지만 이제 또 뭔가 그 직원과 사장과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거라는 그런 또 이제 얘기 또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 말 잘하더라? 어우 저희 방 나와가지고 막 받아들이더라고. 깜짝 놀랐어. 제 미안합니다. 아 윤성이도 나 깜짝 놀란 게 우리 직원 중에 윤성이 나 5년 된 직원이 있는데 홍대에서 그 연남동에서 허니 형이랑 놀고 있었는데 어 저 윤성이라는 거야. 아이 헛소리 하지 마. 아 저 윤성이라고요 선배님. 근데 진짜 남자 하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아이씨 윤성이 아니야 라고 한 게 뭐냐면 걔가 막 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남자가 알지? 멀리서 봐도 막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러고 하길래 에이 윤성 왜냐면 난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앞에서 아 예 아 예 하는 애 그런 근데 맞대는 거야. 정말 소장께 사면 풍어를 입는다고 가니까 맞더라고. 난 그때 너무 충격이었지. 너가 원래 이런 애였냐. 선배랑 선배님이랑 있으면 이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약간 바보인 척 하는 것 같아, 윤성이도. 아, 일단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저도 이제 좀, 저희 집이 되게 좀 조용한 집이거든요. 아버지 되게 무섭고.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나와서 또 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 야, 와, 이게 맛있어요. 야, 한번 찍어줘 봐봐. 이게 1인분입니다, 1인분. 예, 이게 무한도전 그거 택시 특집에 나왔던 기사식당 그 집 아드님이 하시는 거라서 이게 포인트가 이거 여러분들 티라미스 케이크 마무리로 또 이게 다 1인분에 얼마지 이게? 사장님 여기 돼지불백 1인분 얼마죠? 1인분에 8,000원 이야 괜찮다. 예, 여기 딱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달걀 후라이에 여기 주차장만 좀 넓었으면 이제 기사식당 우리 기사님들 자주 가서 틀었겠다. 기사님 때는 맛집 좋아하는데. 아 맛있다. 너무 좋다. 가게 이름? 불백. 아 우리 안 나왔어요? 네. 아 배고파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죠. 어제 이렇게 안 먹었어. 아 나 저 게스트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웬만하면 다 8,000원 만원이야. 요즘에 5,000원 가지고 밥 먹으려면 김천 가야 돼, 진짜. 김천 가도 제육떡밥 내가 알기로 4,500원? 어? 6,000원? 그래. 요즘에 아니 뭐 학교 가서 학식 먹거나. 그래.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다 편도 먹잖아. 편도. 편도가 잘 나왔더라고. 어. 편도 괜찮아? 네, 맛있어. 그걸 편도에다가 라면에서 먹어가면 한 4,000원, 5,000원에 할까 쓰고. 그렇죠. 할인 카드 또 쓰면 심하게 먹어. 그러면 우리가 편도를 찾게 될 줄 몰랐다. 왜 예전엔 편도 먹으면 야 불쌍하다 부실하게 왜 그래 뭐 이랬는데 요즘에 편도가 아 옛날에 한솥만이 먹었는데 한솥. 아 한솥. 한솥 도시락. 좀 돈 있으면은 저기 치킨 마요 말고 저기 비싼 거 도련님 도시락. 아 근데 정말 좀 공교롭게도 한솥 옛날에 한솥 많이 먹었는데 제가 어제 먹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제 1년 동안 이상 뭐 아까 전에 뭐 풍 얘기해서 이사 가고 잘 가고 잘 됐다는 갑자기 도시락 어제 먹어가지고 갑자기. 아 한솥도 뭐 먹읍시다. 해도는 뭐야 해도. 아 해자 도시락. 진짜 어제 먹었거든요. 해자 도시락도 있고 해리 도시락도 있고. 아 맛보겠습니다. 상추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저희들 먼저 먹겠습니다, 형님들. 난 이거 마음에 드는 거야. 이사세요, 형님들. 지훈이 앞에서 먹고 있어, 형. 우리 호근이 데리고 한 2시간 걸었나? 아니, 지금 3시간, 3시간. 예? 3시간. 어때, 좀 돌아오던데? 얼마나 됐어요? BY 만났어요? 저요? 네. 그래요? 아, BY님한테 야방하다가 만났다고 이거. 나 또 BY 야방하다가 만났다고. 지금 비와 인터뷰하면 대박이지. 와. 약간 제가 또 이기면 안 되거든요. 작년, 그렇죠. 작년에 딱 내가 이렇게 밥 싸줬어요. 그렇죠. 삼겹살. 그때 딱 이 형 뒤로에 내려 있었지. 부산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약간 또 조금 안심되는 게 이 자리는 이제 불백 자리고 저는 그때 나는 그때 소였거든요. 내가 아 제가 또 소사들이었구나. 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 저는 소 몇 년 만에 먹어본다고 막 맨날 삼겹살. 저는 웬만한 거 삼겹살은 몰라도 소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소는 한 5년 안으로 다 기억해야 돼요. 지금 형 돈으로 사 먹잖아요 소. 이제 사주죠 후배들 갈갈이 가서 지망생들 좀 안 갔어요 한 번도? 예끼 못 된 형아 한번 가자. 아 저번에 가서 돈 좀 벌었으면 사주지. 저기 아이스크림이랑 그다음에 저 고로케 이런 거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벌문 또 베풀어야 돼요. 어떤 몇 분이세요? 형 짠돌이야? 어? 짠돌이네. 제작 정신이 강하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맛있다. 나 현수 형은 좋아. 원래 한결 같잖아. 솔직히 약간 거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거든. 와 이 정도 하니까 뭐 이제 수방도 좀 하고. 안 그러잖아. 여행 한 번도 안 갔죠. 그렇죠. 여행을 갈 수가 없지 뭐. 또 빙자에서 뭐냐. 방송. 예, 그렇죠. 아 형도 베비가 빨리 돼야 될 텐데. 내가 미안해요 형. 옛날 같지 않아. 기회거든요. 왜?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운영진이랑 소통 안 한 지 꽤 됐어. 아유. 자, 나 진짜 사실 나 이렇게 힘든 일 없고 그랬으면 지금 같을 때면 딱 쇼미더머니나 뭐 언프리데스타 애들 나왔을 텐데 우리 방송 게스트 방송하고. 작년에 딱 작년에 젤시 키썸 타이밍 딱 언프레드 랩스타 까이사? 까루형? 에이 까루형도 그냥 BJ지 그게 장난치는 거지 그게. 나도 뭐 아들이라 그러지만 무슨 아들이야.
근데 진짜 현수 형은 베비 받아야 되는데 베비가 좀 늦어진 이유가 있더라고 내가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 네, 또 하다 보면 나 처음에 아프리카 했을 때 베비 안 준다고 카메라에다 침 뱉었어요. 담배 피고 식구만 가고 이 씨발 운영자 이 미친 새끼야 베비 안 줘? 강중단 다 시켰어. 잘 나오 진짜 그때 지금 와서 얘기한 운영자분들이 이렇게 또라이라고 줄 건데 안 준다 그랬대. 저 새끼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는 있지 괜히 그게 멋있는 건지 알고 운영자한테 욕하고 이러고 그때 나 막 정지 주고 했던 분이 지금 본부장님 되셨어.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 처음 만났을 때 대리였는데 지금 부장님 돼 있고 그런 게 참 좋아. 그렇게 하고 나서 영자이로 그만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파트너 DJ까지 저는 파트너 1호죠. 일단 파트너를 만들 때 아예 그냥 모여서 이런 거 어떠냐 해서 기사도 제가 1호. 사실 지금 BJ들이 어떤 그런 혜택 받는 거 제가 많이 일선에서 싸웠습니다. 예전에 저 GE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아 이건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왜냐면 이 BJ들이 어떤 걸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침을 뱉고 욕을 했더니 됐다고 오늘 여러분들 방송 킨 거예요. 우리 형님들 다 들어오세요. 예. 욕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좀 이따가 한번 합의 한번 가보죠. 예. 엊그저께 기사를 봤는데 브라질 그 지금 리우 패럴림픽 하잖아. 패럴림픽이 장애인 올림픽 맞나? 근데 제시카 리우 패럴림픽 홍보대사 왔어요. 기사가 났더라고. 소녀시대 탈퇴한 제시카 봤더니 디바 제시카라고. 댓글이 뭐 낚였다 막 올라오더라고. 무슨 장애인 언급금지야. 장애인 비하가 금지지. 아니 장애인 올림픽 얘기하는데 그거를 언급이라고 해. 장애우라고 하려 아니야. 안녕하세요. 장애우라고 했다가 장애인들이 반대했어. 왜 우리가 장애인이 사람 인자인데 역차별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장애인으로 됐어. 장애우가 버두자 친구다 이러는데 그러지 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건 모르는 막. 그럼 맞아. 오히려 역차별이야. 똑같이 대해주면 돼. 그냥 똑같이 얘기해주면 돼. 오히려 그렇잖아. 장애인분들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팔이 없으면 그거 갖고 농담치는 게 자기들은 좋대. 오히려 친구처럼 우리가 뭐 그런 거 하자. 머리 큰 놈 있으면 아 대갈장구 하듯이. 근데 대부분 막 괜히 막 이게 제일 불편하다는 거야. 오히려 그렇다니까. 맞아 그런 거 같아. 갑자기 채팅창에서 최고 머리 크다 머리 크다. 아, 나 머리 커요. 이거 제가 맨날 제가 듣는 건데 갑자기 후샷이 아프니까 저거 속 빠졌어요 지금. 난 다 커. 커 커. 아 형 근데 주먹이 온다는 어떻게 나간 거야? 아니 그 게시판에 글을 살짝 봤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뭐 예전에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거. 아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복싱 이런 건 뭐 격투기, 태권도 이런 거 안 하고 뭐 농구, 축구, 무슨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 말해가지고 뭐 운동 좀 센스가 될 생각 했는데 기지개 맞았어. 그래도 뭐 자기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좋았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한 7만 명 봤나? 8만 명? 네. 그럼 나는 안 나가지. 우리가 진짜 프로파이터들은 그런데 아마추어는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코끼리 하면서 이제 좋았겠다. 선생님 얘기도 들어봤어요. 내 얘기? 저 철구. 철구가? 철구가 내 얘기 뭐예요? 저랑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저랑 통화할 때도 뭐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예 안녕하세요. 철구 형 똥맛이었죠? 제가 뭐
된통 뭐 설사 많이 받았죠. 제가 그때 울었잖아요. 언제요? 그 주먹이 온다 인터뷰할 때. 예. 듣고. 예. 진짜였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아, 많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마 비교질 많을 거예요. 저희를 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울긴 울었어야 되죠. 근데 걔가 이제 가족 얘기한 거 뭐 온 거 보니까 걔도 이제 아빠니까. 걔는 괴물이 돼버렸지. 방송 괴물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감히 뭐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오늘 처음 했는데 뭘. 나는 또 이런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뭐 들리는 그 약간 루머로는 현수가 최근 TV 최장기간 VJ였다. 루머가 아니고 팩트지. 수많은 우리 VJ들 많았어. 여자들부터 해서. 왜냐면은 현수 형은 내가 솔직히 현수 형 보면서 그런 얘기 처음 하지만 내가 느끼는 게 좀 많았어. 역으로 아, 내가 지금 하라면 현수 형처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못할 것 같은 게 아니고 실제 못해. 오히려 형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좀 지금도 해요. 그래서 그게 장기간이었던 것 같고 VJ를 8개월 하고 종료를 했을 때는 그때 개인 방송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더라고. 혼자 방송에도 1000명 찍고. 이제는 이제 지금은 서로 헤어져도 헤어진다기보다 여기까지 해도 서로 뭐 좋은 그림으로 끝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죠. 졸업을 했대. 졸업. 졸업? 졸업이란 단어. 쿤TV 졸업? 졸업. 형도 만약에 저랑 하게 된다면 또 내년에 또 이 자리에 형이 있고 여기에 또 누군가가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반대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고 제가 영정 먹고 해서 카메라를 들고 있고 형 차 빼.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저는 크루 이런 거 못해요. 제가 너 리더십 이런 게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저 제가 지구력이 없어서 이걸 이끌어가고 이런 걸 못해요. 독도다이 스타일? 독도다이가 뭐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엑스맨에 나오는 그 빡빡이 교수 그 자비의 교수처럼 BJ 이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제가 밥 먹는 게 짠한가요, 여러분들? 형은 어디 제의 그런 거 없어요? 소속 그런 거? 있었죠? 네, 있었죠. 절로 근데? 그냥 다 에이전시로만 놀렸고 아예 뭐 월급 받고 이런 거는 다 안 한다고. 거기는 이제 안 해요. 예티 스튜디오 KBS? 네, 그건 이제 개인 방송 하면서 이제 하면 나왔고. 거기 자체가 없어졌나?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 제작진도 지금 이게 없어졌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있긴 있는데 뭐 예전에 뭐 아유리랑 뭐 하고 했었잖아요. 예. 아유리는 뭐 이제 따로 학교 다니고 아유리도 뭐 저렇게 해서 들어왔으니까. 아유리 회사 들어. 아 인스타 보니까 막 비키니. 때문에 이제 몰빵 식구. 네, 왜 몰빵 왜요? 같이 방송 하다가 몰빵도 하고. 아, 네, 봤어요. 요즘 안 하잖아. 아, BJ가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좀 자리 잡은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아 얘네 놀면서 한다, 되게 편하게 앉아서 돈 버네 이러는데 걔네들이 처음부터 앉아서 아니야. 그런 거지. 가수가 신인인데 자리 잡고 나면 편하게 콘서트 하고 하잖아. 힛 들고 있고 하면. 그러듯이 근데 걔네가 신인 때부터 그랬겠냐고. 나 진짜 BJ들 다 존경해. 잘 된 애들은 이유가 있어. 아 쉬운 거 없죠 여러분들. 아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같잖아. 아 미역국 진짜 맛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마 쿵TV로 스타트를 안 하고 다른 이 지점에서 스타트를 했다면 이렇게 제가 또 더 잘 됐을 수도 있지. 아니 만약에 제가 더 잘 될 거였으면 그 선배님의 그 석근이 더 빨리 터졌어야 돼. 그럼 제가 더 빨리 선을 했을 수도 있지. 형이 터트린 거 아니야? 형이 일배 올린 거 아니야? 일배님들을 건드려서는 안 돼. 네모나고 까만 거 요거 티라미수 케이크 디저트인 거 같아요. 근데 나는 안 먹어. 얘 먹을 사람 먹어요? 우선 저의 코스를 밟으려면 우선 방송 대상 우선 한 번은 받으셔야지. 이제 내가 한 번 받았나 두 번 받았나 두 번 받았나. 네 그런 말씀을 일비한테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 브라질 우승만 네 번 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요르단한테 예민한테 나 정도 되면 뭐 우승 한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두 번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베이비부터 미안합니다. 베이비부터 아 내가 운영 그래요. 판교로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럼 또 좋은 소식 있겠죠. 신청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번 달은 좀 나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목표가 없어요. 신상은 안 되죠. 작년에도 기준에 그렇죠. 아 잘 먹었다. 이거 뭐야? 현수 씨방세 이거 혹시 한 팬닉이에요? HS? 저는 팬닉을 안 만들었거든요. 아. 지네들끼리 만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내 닉네임이 씨방세야. 제가 또 땀 많이 흘리고 하니까 뭐 현수 땀바지, 침바지, 턱바지, 쓰레바지 뭐 혐수래 혐수. 네. 김현수 말고 KHS인데 이제 김현수 말고 이제 뭐 극혐수 이렇게 해가지고. 극혐수. 네, 극혐수. 아 조그만티님 안녕하세요.
갑시다. 우리 옆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가자. 이게 감나무 갔다 왔거든요. 네. 이거 네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성 사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네, 안 나오셨어요. 왔다 갔다 하고 꼭 전해주세요. 네. 뭐라고? 네, 아 최군이라고 하면 압니다. 네. 동생이라서. 카드만 주세요. 6,000원. 감사합니다. 앉읍시다. 아유.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유, 뭐 얼마나 이거. 잘 먹겠습니다. 아, 앉으세요. 아이고. 아, 잘 먹었다, 진짜로. 네. 아, 미역 역시 국에다가 딱. 아까 저게 8,000원 정도 나왔죠? 8,000원. 그러니까 1인당 8,000원. 한 100, 한 50개 정도 벌었네요. 제품으로 치는. 하이. 뭐야. 여기 방송 와서 먹으세요. 왜? 방송 키고 먹는 거. 좋아요. 여기가 이제 자주 오는데, 원래 사장님이 미녀. 되게 우리 방송도 출연했었고. 이게 들어오시는데 표정 되게 안 좋으셨어요. 많이 굳으실 때. 아니 사실 딴 데 갈까도. 요즘 야망도 많아졌더라고. 홍대 보면 그렇게 다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장비 자체가 이제 휴대폰만 해도 되니까. 가다 엊그저께 새벽에 딱 하는데 방송하는 거야. 아프리카야. 셀카 봉에 가려 하는데 막 혼자서 막 아 뭐요 아 뭐든 뭐 성질 막 내는 거야. 오 이거 너 난리 났나 보다. 궁금하잖아 채팅방에. 딱 들어갔는데 세 명이 있는 거야. 아니 댓글도 안 올라오는데 지 혼자 막 알지 막. 나는 한 2만 명 보는 줄 알았어. 아 형님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님들. 제가 지금 말을 걸었는데 아 못해도 한 좀 세 명이서 아 저것도 일이다. 저것도 힘들겠다. 일단 우리가 또 세 명 한 두 명 이상이면 또 이제 복수로 이제 드리라고 볼 테니까. 그렇죠. 아. 화장실 가는데 추임새를 넣는 거지. 그냥 가운데 오 화장실. 뭐 요즘에 좀 택시 타고 움직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컨셉이 약간. 그냥 이제 좀 약간 소시민. 아니 근데 서민 BJ 이런 아니,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네. 카메라 꺼지고 집에 갈 때. 항상 대중교통이 안 되죠. 꺼져도? 네 그렇죠. 항상 대중교통. 힘든데? 응. 근데 제가 참고로 차를 안에 샀는데. 어어? 차 네. 있어? 네. 그 마세라티지라고. 네. 마세라티지라고 있는데 차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차를 막상 사니까 저는 나름 이제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채팅창 보고 이게 소통하는 재미인데 차를 타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필요가 없더라가지고 다시 팔라고 해요. 아,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마세라티즈라고. 현티즈? 네 현티즈. 아 지금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아 끌고 왔어요 오늘? 근데 차도 저. 얘 운전 연수 좀 시켜줘. 아 지금 주인아 연습 한번 할래? 네 차 있대잖아. 야 그거 차 저 뽀개져도 괜찮아. 그거 얼마 안 해요. 괜찮아 그거. 보험대 있으니까. 산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다시 팔라고. 얼마 줘 샀어요? 아 진짜 싸게 줬어. 중고? 중고로요. 정말로 이제 방송용으로 샀는데 이렇게 서울 말고 이렇게 좀 경기도 좀 나가려고. 중고 마티즈? 근데 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사면 무서워. 아 네. 준아 살래 그 형한테 그거? 어? 너가 넣으면 내가 괜찮아 아니더라도 뭐 쿤 지은잼으로 들어와서 뭐 한 5,000개 던지면 내가 뭐 싹 건네주지. 너무 싫어.
원래가 오늘 약간 이 방송 좀 플랜은 좀 털다가 게스트가 있어서 좀 이런 플랜이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저거 됐을라나 모르겠네. 아, 저랑 대화인데 뭐 저의 얘기는 잘 안 들으시죠? 그 얘기에 이은 거잖아. 오늘 플랜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아, 그 플랜이 게스트잖아. 그러니까 됐으면 에이 뭐 내가 양아치니. 네. 앞에 있는 남자보다 이 자리에 없는 여자에게 더 신경 쓰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플랜 물어보길래. 네. 아, 나른해지네, 또. 지수랑, 또. 8번 출근 느낌. 지금 바빠. 힘든 인력 그거 하려 부산에서 자주 하시던데, 대기 원래 서면? 남포동?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산 집이 섬인데 이제 저번에 이제 여름 이제 약간 그 이제 휴가 기 때 한번 가가지고 태운데 흥해가지고 아 저 잘 됐어요? 그래서 한 3주 뒤에 다시 갔는데 저걸 딱 말하면 주의 차비도 안 났어. 현수 단점 술 취하면 여 게스트에게 전화 그래요? 이게 저기 신소정이라고 소정이 알죠? 소정이 알아요. 어. 그쪽으로 나와. 어? 그쪽으로 나와. 아 진짜. 이게 소정이라고. 아 해운대 방송. 아, 그거 재밌었지. 소정이랑 이제 예전에 방송하면서 하고 이제 소정이랑 막 이제 선배도 아실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딱 서른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카톡을 한 세 줄 넘게 쓰면 귀찮아 이제. 아 귀찮지. 그래서 뭐 자기 무슨 섹시픽 때 뭐 얘기하다가 아. 귀찮아 제가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2시 넘었었어요. 아. 소정이 거기다 대고 현수 오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뭐 뭐 하네 마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욕 뒤지게 먹고 이제 해명 방송하고 말이 배트걸 말이야 롯데 배트걸? 네 맞아 롯데 현수 파비 베비들만 가는 현대 파티 왜 이런 거냐? 그 옆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좀 떨어진 곳 그렇죠. 왜 그랬어? 철저히 안에 안 들어가고. 가면 어때? 그러니까 어디 있어? 파비 일비 베비 이런 거는 근데 실제 BJ들 만나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뭐. 오늘 우리 많이 마시네요. 네. 좀 비춰줘. 어때요? 약간 나른해요? 약간 나른하면서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이제 그라운드를 틀려면 이제 체력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구나. 사실 친구가 약간 긴장했네. 긴장보다 이제 힘들면 정말 집에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집에만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긴장했어 약간. 유닐록 그래 유닐록 닮았다. 유닐록 졸라 닮았다 유닐록. 축구 선수 유닐록. 검색해봐요. 아까 어떤 분이 뭐 약간 주님 닮았다고. 주님? 네. 주님 닮았다고? 주님. 예수님? 아니 박주영 선수 있잖아요. 아 박주영? 아. 아니야 유닐록. 이게 약간 그래도 각자 이미지가 있는 게. 얘는 또 축구로 많이 가네. 저는 뭐 보면 뭐 이창명, 김영철, 뭐 눈이로 변기수 선배, 정태호 선배 뭐 개그맨 쪽으로. 저는 또 되게 재밌는 거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머리가 되게 짧았거든요. 저 이제 뭐 고2 때 2000년 월드컵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차두리라고 하다가 대학교라서 머리가 차범근이라고 거의 부자를 동시에 닮은 그런 경우는 닮았다.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머리 길면 차범근, 짧은 뭐 차두리. 차범근 웃기다. 이창민 부자를 굳게 닮는 거네. 한국인하고 맞던 거야? 가야지 이제. 갑자기 저 뭐냐 BJ를 또 생각해. 어차피 뭐 수박 한 덩어리 먹어보려고 달려온 인생인데 수박 깨져버렸고 자주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야, 수박이 깨졌으면 그 깨진 수박을 먹어야지.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 보고 가야지. 자두라도? 지금 나를 자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예. 아직 미친아이 이 친구도 약간 제가 아는데 되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실은 좀 공평하다 해가지고 모든 애에게 똑같이 뭐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이 했잖아요. 유독 이 친구는 좀 살면서 좀 선임한테 좀 재수 없는 친구. 그냥 삶이 이 친구의 라이프 자체가 뭔가 뭘 해도 안 되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를 또 안 돼 막 그런 인생 좀 그런 인생 이 친구. 아 디스인가요? 아 근데 저는 근데 갑자기 막 계단에서 굴고 저는 근데 이게 점에도 제가 운이 제일 나쁜 시기가 20대였거든요. 진짜 홍대 김도현 도사님께서 아 김도현 도사님? 네 김도현 도사님께서 올해가 내년이 네 20대가 운이 제일 나쁘대요. 아 지금 30대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갑시다. 아니, 그게 연장된 거 아니야? 아까 20대에서 좀 더 한 3년 연장 뭐 아 근데 9승이야 지금 8승이야 된 거 그건 안 좋은 게 3대 3대 또 남자들끼리 또 오래 얘기하는 거 싫어하셔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어느새 해는 지고 담배 한 대 피워야지. 쟤떨이 어딨노? 딱 여기 쟤떨이 있네. 오늘도 게시판 난리 나고 있군. 게시판은 왜? 형. 저만 나온 거겠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 사실 그, 지훈이가 카메라를 잡아주고. 맞죠? 중요한 건 마이크가 저기 있네요. 꼽아드려. 아, 괜찮아. 아무튼 뭐, 여러분들. 오. 저게 또 검증해야 되니까. 진짜 옛날이다. 지훈이랑 그래 콘텐츠로 그거 한번 해봐요. 어떤 거야? 차 안에 모바일 방송 그 이렇게 고정해놓고 네. 운전 연수 콘텐츠. 얘 면허 있어? 너 면허 있니 지훈아? 면허 네, 있대? 있죠. 그러니까 아 진짜로? 운전을 해도 되잖아. 그렇죠. 면허 없으면 그 불법인데. 그렇죠 그렇죠. 재밌지. 나 형한테 운전 배울래? 괜찮지. 또 약간 경차라 괜찮아 몰기가. 괜찮네. 운전 면허. 오, 괜찮다 운전 면허. 저기 또 미사리 이런 데 또 길 잘 뚫렸단 말이야. 미사리나 뭐 대성리 이런 데 있잖아. 쓱 하면 또 괜찮지. 차 받아도 돼 괜찮아. 받아도 티 안 나 진짜. 그럼. 아 부대님 어서 오세요. 어우 진짜. 운전 컨텐츠 불러가 먹힌 거 이창현 감사합니다. 아 다들 어서오세요. 아 미션 괜찮네요. 지훈이 애기 운전을 가르치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기. 그렇지. 미션 실패한다고 그러는데 데시벨 그 다음에 그 톤 그대로 유지하기. 여기 백종원의 3대 천왕 나왔대요, 여기. 되게 유명하다던데, 이게? 닭칼국수? 네, 그런 거 치고는 좀. 아니야, 원래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럼 우리 여기서 빠빠이 할까요? 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 방송 질방하시고. 네. 늘. 만 개 터지시고. 이제 운영진 분들과 뭔가 또 조우를 한번. 알겠어. 이번 주에 판교 또 가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형님. 들어가고. 선배님 들어가시오. 네. 지훈아 들어가. 네. 화이팅. 화이팅. 이사님이 밖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사님이 밖에 나와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아. 이사님! 아.
지방에 있다고? 야, 내 촉이 맞았어. 그러니까. 지방에 있다. 아. 안 그래도 대표님한테 아까 전화를 했어요. 대표님한테? 네, 대표님을 했는데. 네. 지방에 있다, 지방에. 아, 안녕하세요. 지방에. 아, 다음에 그러면. 언제 네. 올 거예요? 연락처 제가 주고받고 서로 네. 한번 뭐, 한번 일정 잡아보면. 뭐, 사실 뭐. 나중에 한번 할까요? 네, 뭐 좋습니다. 어, 이거 않아요? 나도 이거 있는데, CCTV. 아, 여기 가게 CCTV 해야 되니까. 그치, 그치. 핸드폰 재밌으시네요, 되게. 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아, 네네네. 방송 중이라 전화를 하면 또. 네, 그죠. 최군이라고 제가 저장해놨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면 네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 우와. 오늘 바로 되는 거는 무리수였어. 아, 화장님 딸이라고? 대박이다. 어? 호곤 알문서님 100개 감사합니다. 여기 누구예요? 알아요? 아, 그냥 제 지인인 것 같기도 하고 친한 동생? 그냥? 갈갈이 극장 동생. 야, 극장 동생이 100개를 100개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오, 이제 좀 이제 어, 사람 좀 많아졌어. 이제 좀 때문에 많아지지. 아, 짜증나네. 하루 내내 차만 피해 다니네, 진짜. 아, GTA처럼 걷어 차버리고 싶다, 차. 이것도 약간 연예인 차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아, 힘드시죠? 네? 힘드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밥 먹고 이제 좀. 그래요? 네, 차갖고. 또 괜히 또 오늘 너무 처음 일하러 오는 거 봤는데 너무 내가 그런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나 이거 다 마셨어. 버릴래. 뭐 약간 네. 뭐 첫 경험이었는데 그래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처음이라서 사실 많이 부족한 것도 많고 네. 많이 뭐 좀 미약하고 네, 비루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거고 또 시청자분들이 또 스시보다는 당근에 많이 주시면은 그래도 또 그걸 먹고 이제 힘내갖고 네, 아무쪼록 뭐 너무 즐거웠고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꼭지님 다음에 더 잘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많지 않지만 아, 예. 네, 그 택시비에 아, 제가 예. 왜냐면 지금 가야 제가 이제 방송을 아, 해야 되니까 네. 그 카톡하고 예. 우리가 한번 서로 느낀 게 있을 테니까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네. 서로한테 좋은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아, 예. 전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즐겁습니다. 네. 가세요. 형, 왜 글로 가요? 예? 왜 글로 가? 왜 글로 가? 아, 지하철역 이쪽이라. 아, 지하철역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택시 타고 가지. 아, 택시.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택시 타면 좀 약간. 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네. 소리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초기 그랬어요. 여기에서 딱 보내드리는 게 이제 서로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아, 우리 형님도 생각을 하고, 왜냐면 오늘 너무 끝까지 가버리면은 조금 정리할 생각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이 정도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식사도 했고, 됐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